뉴와 뉴욕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네, 2021년도에 특별히 우리 한석규 뉴욕지에서 창조론 진화론에 관해서 우리 GBS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한성교회 청년부에서 명군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그 이 진화론, 창조론에 네. 관해서 좀 일가견이 있다면서요? 뭐 일가견은 없지만 네. 관심은 있었습니다. 아, 언제부터 그럼 그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제가 대학교 학부 때 생명과학과를 진학을 해서 아. 진화론을 쭉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신앙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부딪힘과 좀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 작년에 그 네. 청년부에서 그 선택식 특강으로 네. 이렇게 네. 창조론에 관해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완전 망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 막 계속 연락 오시고 질문도 계속 오시고 뭐 수업 자료도 달라고 요청하시고 아. 뭐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공자 입장에서 이렇게 네. 창조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다 네. 보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반응이 좋았었나 봐요. 그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네. 전사님과 같이 나누게 됐는데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과 인종은 어떻게 발생했나요?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종을 크게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눕니다. 이러한 인간의 피부색은 어떻게 결정되었을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그 세상에 인종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 인종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흑인, 백인, 황인. 근데 이 인종이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보통 어렸을 때는 이제 네. 까만 친구들 있잖아요. 축구 네네. 같은 거 많이 해서 그런 것처럼 좀 많이 타면 까맣게 되고 좀 공부해서 집만 있으면 하얗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뭐 그렇게 굳어지지 않았을까. 그럼 이 창조론, 특별히 그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 나눌 네. 때도 우리 그 인종을 다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이 인종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네, 보통 진화론에서는 네. 항상 이렇게 뭔가 진화론적으로 뭔가 결정됐다고 할 때 오랜 시간을 딱 껴놓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과 자연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인종이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진화론 같은 경우도 네네. 뭐 그 인간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화해 왔느냐라고 네. 했을 때 그 근원을 찾아갈 때 네. 보통 유인원을 찾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유인원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네. 물어보면 또 뭐 조류? 네, 조류에서 나왔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뭐냐? 그 이전에서 뭐 파충류. 파충류. 그럼 파충류 이전에 뭐냐? 이전에는 뭐 어류. 네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탁 올라가다 보면 맞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환경적인 요인을 받았다 이런 말씀인가 봐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인종에 관해서도 네. 오랜 시간 자연 환경 영향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인간의 피부색의 결정은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의 인종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하는지 나눠봅시다. 네,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네. 이 피부색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네. 한번 나눠보죠. 네. 그러면 그 인간의 어떤 피부색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게 네.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멜라닌 색소라고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 멜라닌 색소가 피부색을 결정하는데 이 색소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피부를 까맣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자외선이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더 피부색을 까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흑인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그 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네. 또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역사의 중심은 이렇게 네. 근동 지방이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중동이죠, 그죠? 네. 근데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을 때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거기서 살다가 아무래도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흩어지다 보면 그 열대 지방에 있는 그 적도 근처죠. 그곳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온대 지방, 뭐 아시아 같은 그런 네.
그 온대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대지방, 이렇게 뭐 북극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뭐 한대지방, 온대지방, 열대지방으로 나누면 그 인종들 어떻게 분포될까요? 보통 북방구. 네, 그렇죠. 한대지방은 이제 백인들이 주로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온대지방은 또 황인들, 저희 같은, 그리고 열대지방은 흑인들, 흑인분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나눠졌을까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네.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흑인들의 위주로 된 조상들이 네. 흑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이제 많잖아요. 네. 많으면 자외선이 이제 보통 차단됩니다. 검은색은 빛을 다 이렇게 네, 자외선을 차단해서 멜라닌 색소가 이제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를 합성해서 그게 생명 활동에 유지가 되는데 흑인들은 뭐 북방구나 이 한대 이쪽에서는 일사량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생명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햇볕 양이 많은 네.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좋은 그런 열대나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이제 그 한대 지방으로 갔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외선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피부색이 아무래도 멜라닌 색소가 많다 보니까 이러면 비타민 D를 좀 흡수하기 힘들어진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비타민 D는 우리의 그 신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흡수가 돼야지만 네.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칼슘을 흡수하게 되고 또 어떤 암 발병률을 낮추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흡수를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한대 지방이 살아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변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맞아요. 백인이 네, 백인. 돌연 변이가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 자외선을 받을 때 비타민 D를 흡수를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더 살아남게 됐다라고 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진화론자들이. 네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타민을 많이 드셔야 돼요. 햇빛도 많이 보시고. 네. 네. 요즘에 종합 비타민 먹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창조론자들은 그러면 네. 이 어떻게 인종의 기원을 보고 있을까요? 창조론자들은 성경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인류가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2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피부색은 환경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간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버지의 23개의 염색체와 어머니의 23개의 염색체를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형질을 통해 DNA가 결정이 되는데 우성과 열성이 만나면 우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피부색도 우성과 열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어떤 피부색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피부색을 말할 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이 이제 46개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로부터 23개, 어머니로부터 23개를 네. 영향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성과 열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 특별히 우성과 열성이 받을 때 어떤 게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제 우성 형질이 발현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네네. 그럼 우리 주위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목사님 약간 곱슬. 저 곱슬 아닙니다. 원래 직모인데 요즘에 네.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자꾸 처지니까 제가 파마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직모입니다. 아 그래요? 곱슬과 직모가 보통. 조상님 뭐예요? 저는 약간 꼬여 있습니다. 반곱슬. 마음이 곱슬. 꼬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반곱슬, 곱슬이죠. 약간 곱슬. 그럼 네. 이제 반곱슬이라고 하면 네. 그 곱슬과 직모가 되면 뭘까? 우성이죠? 곱슬이 지금 곱슬이 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곱슬 자매들 형제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제가 알고 있기는 쌍꺼풀. 아, 맞습니다. 쌍꺼풀. 쌍꺼풀과 쌍꺼풀 아닌 사람이 만나면 뭐가 우성이죠? 쌍꺼풀이 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아, 네. 좋은 유전자. 아, 또 우성과 열성이 또 좋고 나쁨은 아니니까요. 네, 네. 또 말 조심해야죠.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부럽다는 거. 아, 네. 네. 저도. 근데 그 또 이렇게 뭐 갈색 눈과 파란색 네. 눈 네. 색깔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갈색이 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우성과 열성의 영향을 받는데, 자 그러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네. 어떤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을까요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성경적으로 네.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흑인과 황인과 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네네네. 그런 유전 형질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창조론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언제 네. 그 황인과 흑인과 백인으로 나눠졌냐는 말입니다. 보통 그런 사건을 저희가 네. 바벨탑 사건. 아, 그래요? 네, 이라고 자, 봅니다. 그럼 한번 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번 네. 뭐 보겠습니다. 3번 인간의 피부색이 네. 어떻게 나누어졌을지 네. 창조론자들은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네. 한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이 본문의 내용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죠? 네.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인간이 어떤 의도로 이 바벨탑을 쌓았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인간들이 막 이렇게 탑을 쌓는데 그 이유가 보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네네. 사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흩어짐을 이렇게 면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이렇게 쓰셨냐면 네.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언어가 흩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유전 형들끼리 점점점 더 발현되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그러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흑인과 황인과 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진 복합 유전 형질, 네, 복합 유전 네. 형질이라고 하는 유전 인자를 갖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네. 그것이 이제 숨어 있는 유전 형질들이잖아요. 네, 그것이 네, 발현되려면 그 비슷한 유전 형질을 가진 개체군끼리 좀 모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끼리 모여야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별로 묶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그런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이 더 네. 활성화되고 그럼, 네. 더 이렇게 모여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황인종, 네. 흑인, 그리고 백인으로 나눠질 수 있었던 네. 네, 맞습니다. 그 중요한 계기였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비슷한 예로 네, 네. 추가 설명을 하면 이제 가족끼리, 근친끼리 결혼을 하면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안 좋은 유전 형질이 가족끼리는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근친 상관을 하게 되면 그 안 좋은 유전 형질이 모여서 그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병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숨어 있는 유전 형질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끼리 좀 모이게 되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흑인과 황인과 백인으로 발현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생명공학부 맞네요. 그럼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 4번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언어와 인종이 하나였던 인간이 여러 인종으로 나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 한번 읽어주시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그 이렇게 탑을 건설했을 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경 뭐를 말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여기 본문에는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만 그 원어에는 다섯 번 이상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의도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자신의 제국을 쌓고자 원했다는 거예요. 탑을 쌓는다는 것은 이게 그냥 어떤 뭐 남산타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성을 쌓는다는 거군요. 성을 쌓으면서 자신의 제국,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이들이 그 탑을 쌓을 때 그 재료들을 뭘 썼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몇 절이죠? 3절에 보시면 네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네네. 그 재료를
역청을 가지고 씁니다. 아, 네, 맞습니다. 역청 썼다고 나. 역청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 영어로 보시면 네, 이게 네. 타르라고 할 수 있어요. 타르. 네. 피치 타르. 아, 그 석유. 맞습니다. 기름 증류할 네. 때 나오는. 예. 네. 그래서 뭐 가솔린 그리고 네, 뭐 등유, 중유, 뭐. 아스팔트 피치. 네, 네. 그래서 뭐 피치 이게 타르인데 네. 이 보통 뭐 아스팔트 깔 때 네. 하는 그 기름 찌꺼기 같은 거. 끈적끈적한 거. 네,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또 잘 이렇게 뭉치게 할 뿐만이 아니고 네네. 방수 효과가 맞습니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탑을 쌓을 때 네. 이렇게 방수제를 막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방수제를 바르면서 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방수라고 할 때 네. 왜 방수제를 했을까라고 하면 한번 어떤 네. 생각이 들까요? 방수요? 네. 혹시 노아의 노아 형수? 네. 그걸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노아의 형수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왜 노아의 형수를 생각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 조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자신들이 그런 비슷한 사건이 닥치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네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무후무했던 네네네. 그 물심판으로 인해서 막 얼마나 많은 그 전 인류가 네. 죽었잖아요. 노아의 네. 가족 빼고는. 네.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물심판이 그렇게 무섭구나. 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이 역청이다. 방수제를 막 때려 발라야지만 이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없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자신의 그 죄를 가리기만 보호하고자만 했지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거나 자신의 보호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의도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이 역청을 바르고 있는 게 네. 마치 이 시대와 또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뭔가 열심히 하고 네. 또 뭔가를 애쓰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역청을 바르는 행위와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네. 네. 어떤 세상의 방법 네. 또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네. 돌아보게 되네요. 자, 한번 네. 볼드참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스스로 파멸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창조주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돌아보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들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영역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고민을 한번 해보면 거의 뭐 모든 영역 그래서 좀 죄를 많이 지신 아 제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네. 높아지는 거. 네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네.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여겨 주실 네.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내 이름을 좀 내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걸 원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는 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이렇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고 어쩔 땐 어쨌든 너무 막 교만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참 자꾸 나를 드러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이 소욕들을 자꾸 이렇게 끊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조짐을 멈추고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나눠봅시다.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 질문을 딱 보고서 저희 대한민국이 좀 생각났습니다. 아, 예. 좀 이게 남과 서, 뭐 동과 서죠. 네. 그, 남과 북. 네, 남과 북, 또 동과 서, 경상도와 전라도, 네, 뭐 네. 보수와 진보, 아, 맞아요. 또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네, 맞아요. 끊임없이 이념 대립, 뭐 세대 대립하는 네, 네. 그런 시국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저희 나라가 하나가 되면 좋겠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좀 공동체를 좀 네. 생각해 볼 때 네. 이 공동체의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 우리는 정말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면 또 군별 어떤 이기주의나 네. 또 어떤 팀별 이기주의 같은 네. 거 네. 네.
물론 이제 좋은 어떤 선의 경쟁들은 필요하지만 이게 뭐 어떤 관계까지만 틀어지거나 네.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지면 네,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막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파멸과 분열이 흩어짐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멸과 분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네. 막 끼리끼리 또 문화 있잖아요. 네, 끼리끼리 문화를 타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우리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네. 뭔가 자기들끼리 막 어울리고 네네. 있고 막 얘기 나누고 네네. 밥 먹고 이러면 네네. 우리 겉으로는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네네. 뭐 모임도 하겠죠. 근데 뭐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이렇게 네네. 막 갈라지고 네네. 나눠진다면 근데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저희 리더들은 정말 끼리끼리 문화 없이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네네. 그렇죠? 오늘 이 인종은 어떻게 발생했나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네. 살펴봤는데 좀 처음 이렇게 네. 오셔서 이렇게 나누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네. 저는 일단 주제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고 네. 또 이 그냥 뭐 인종이 어떻게 발생됐나뿐만이 아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저의 삶과 또 더 크게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까지 좀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좀 계기가 돼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뭐 창조과학회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뭐 과학적인 이야기, 팩트에 대해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한 적용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굵직굵직한 그 적용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뉴엑 여러분들에 대해서 네. 한번 네. 인사하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라고 한번 네. 뉴바라고 한번 외치고 네, 좋습니다. 뉴엑 여러분들 뉴바! 뉴바!